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벌써부터 한겨울 추위가 걱정입니다. 이런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소미부를 나눴습니다. 나눔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 주민의 80%가 최저생계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영하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백사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힘드시는데 겨울 따뜻하게 입을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 마가 스님,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등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솜니불을 전달했습니다. 비닐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불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아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래 추운 걸 모르지만은 또 이런 데 사는 분네들은 참 위풍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게 좀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비탈길을 올라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일면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직접 이불을 건네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린 첫눈에 뚝 떨어진 기온으로 한겨울 추위가 걱정이던 주민들은 솜니불에 마음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철에 또 오니까 이부자리까지 이렇게 또 배달해 주시고 이러니까는 그 감사한 마음은 참뭐 말도 못하죠. 뭐. 동대문구 학생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돕고 싶다며 헌혈증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렇게 도와주려는 분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잘 살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될수 있습니다. 용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시고 일찌감치 찾아온 추위로 마음까지 얼어붙은 백사마을 주민은 반가운 손님과 선물에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피웠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